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먼저 팬들과 아티스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티스트의 행복과 팬들의 행복인데 이렇게까지 아티스트들이 괴롭고 팬들이 괴로운 상황이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슬프고 밤잠을 못 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 그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인수를 승패로 바라보는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미래의 가장 중요한 축인 플랫폼에 관해 카카오와 합의를 이끌어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수만 씨의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SM 인수에 나섰지만 시장 과열이나 치열한 인수전은 예상 못했다며 인수 중단 배경도 밝혔습니다. 처음 인수전에 들어갈 때 생각했던 가치를 이미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는데 저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이것을 전쟁으로 바라보고 들어갈 수는 없다. 카카오와 합의 이후 이수만 씨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특별하게 감정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어요.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만하지? 뭐 이 정도 말씀만 하신 게 답니다, 사실은. 방시혁 의장은 모두가 K-POP의 성취를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위기감을 느끼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K-POP 주요 기업들의 전 세계 음악 시장 점유율은 아직 2% 미만인데 미국에선 성장률이 정체하고 동남아 일부에선 역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삼성이 있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현대가 있듯이 K-POP에서도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등장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는 팬들이 원하는 공간과 시간을 선택해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하이브도 미래 동력인 팬덤 플랫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